뽐니입니다. 오늘도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스킨케어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패드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닦아내는 패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얼굴이 좀 찝찝해가지고 이게 되게 개운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운함을 위해 요즘 날씨가 되게 계속 흐린 것 같아요. 영상이 올라갈 때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 봄인데 봄 같지 않고 날이 이상해.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으로나마 좀 봄 느낌을 완연하게 느껴보고자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세럼 발라줄 건데 세럼은 오늘도 넘버즈인 6번 북잔 마스크팩 세럼 발라줄게요. 진짜 수분 세럼은 저는 이걸로 정착할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은 무언가를 만나기 전에는 오늘 좀 피부 표현을 뽀송하게 할 거거든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할 때 살짝 광 도는 피부 메이크업에다가 펄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뽀송하게 복숭아 껍질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펄도 안 쓸 거거든요. 속건조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세럼을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되게 꽉 찬 수분감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지성이 쓰기에 좀 안 무거울까요? 여름에 사용하기에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딱 발라주면은 지성분들도 사용하기 괜찮고 여름에는 다른 단계 굳이 많이 바를 필요 없이 토너랑 요 세럼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처럼 좀 건조함 쉽게 느끼고 속건조가 좀 심하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한번 발라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에 사용하는 베이스 제품이나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바르는 양은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분 크림은 이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크림까지 발라줬고 오늘 이제 선크림은 이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튼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 이거 제가 벤튼 라이브 할 때도 같이 진행했던 그런 제품인데 이제 선크림이 보통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튕겨내는 거고 무기자차는 아예 흡수되지 않게 피부 겉에서 이렇게 튕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자차가 아무래도 피부에 흡수될 일이 없다 보니까 트러블 걱정이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벤튼 제품은 무기자차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무기자차 제품들이 되게 발림감 뻑뻑하고 서걱서걱거리고 시간 지나면 속건조가 되게 심하고 그런데 이거는 발림감 보이시죠?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리거든요. 그러면서 다 바르고 나면은 적당히 뽀송하게 딱 마무리가 돼요. 산뜻하게. 그러면서 속건조는 다른 무기자차에 비해서 진짜 없는 편이고요. 딱 바른 쪽 안 바른 쪽 미세하게 톤업까지 됩니다. 미세하게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톤업이 됐네. 이렇게 반쪽 발라볼게요. 이게 무기자차 특유의 막 하얗게 동동 뜨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파데프리용으로 쓰셔도 좋아요. 나 톤업 크림 발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톤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반쪽만 발랐는데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톤 차이가 나죠. 이제 벤튼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건, 착한 성분 이런 게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이쪽에서 비건 제품으로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근데 벤튼은 아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20가지 유해 성분이라던가 뭐 휘발성 알코올이라던가 피지류라던가 좀 유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을 아예 배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극지수가 무려 0.00 비자극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남녀노소 진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하기 좋을 만한 선크림입니다. 목에도 발라줄게요. 피부톤이 갑자기 화사해졌죠? 선크림까지 이렇게 다 발라줬고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뻑뻑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다 그래 보이지 않고 피부 상태 딱 좋아 보이지 않나요? 선크림까지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쿠션은 이거 롬앤 제로 쿠션 리뉴얼 버전이 나왔잖아요. 누 제로 쿠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쓸 거는 03 내추럴 21 컬러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존 제로 쿠션은 출시되고 직후에 마켓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요거를 이제 출시 전부터 보내주셔서 사용을 해봤는데 기존 제로 쿠션하고 확실히 사용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퍼프도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한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 제로 쿠션이 컬러감이 좀 많이 좀 자연스럽고 옐로우 톤을 좀 띄어서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컬러가 좀 더 화사해지고 예뻐졌어요. 그래, 클로즈업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로 쿠션이 제가 느끼기에 바른 직후가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바른 직후에 예쁜 쿠션들이 금방 유분기가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 누제로 쿠션은 그런 유분기가 금방 올라온다던가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고 다크닝 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밀착력이 다소 부족했었는데 밀착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얇게 발립니다. 기존 제로 쿠션도 막 엄청 두껍게 발리는 제품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얇게 밀착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기존 쿠션보다 조금 더 입자가 촘촘하고 고와진 느낌? 근데 어쨌든 기존 제로 쿠션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아주 살짝 조금 더 건조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케어 단계에서 수분 보습 잘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습니다. 비포 애프터. 근데 확실히 기존 컬러보다 컬러가 많이 예뻐졌어요. 같은 내추럴 21이어도 전보다 좀 더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저 발라볼게요. 좀 원래 기존 제품이 좋았던 경우에 리뉴얼 되면 좀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베이스 제품들. 근데 리뉴얼을 좋은 방향으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아쉽다고 했던 부분들을 되게 잘 잡아서 보완해서 나온 느낌? 이거 베이스로도 써보고 수정용으로도 써보고 좀 꼼꼼히 써봤는데 수정용으로도 좋더라고요. 얇고 깔끔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라서 수정용으로도 좋습니다. 피부 타입 크게 안 타고 좀 두루두루 잘 맞을 만한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대충 뚜들뚜들 해줬는데도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눈가 유분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로 눈가 유분기를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섀도우는요, 제가 사놓고, 예뻐서 사놓고 오늘 처음 써보는 아멜리 섀도우들을 사용해볼 거예요. 진짜 딱 봄봄한 컬러들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가장 먼저 아멜리 스텝 베이직 219번 발레리나 이걸로 눈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 저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10월이 본식이고요. 웨딩 촬영을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 만나기도 했고 뭔가 저는 웨딩 촬영이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가? 촬영하고 나서 실제로 결혼하고 그거 꺼내본다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 그때 그냥 촬영할 걸 하고 후회할 바엔 그냥 촬영하자 해서 최근에 부랴부랴 스튜디오 제가 찍고 싶었던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을 좀 했습니다. 신생 스튜디오인데 저는 막 배경감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물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사진에 너무 특색이 있는 건 또 별로였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그게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준유 스튜디오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준유 스튜디오라는 곳에 예약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헤어 메이크업은 어디서 할 건지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랑 본식은 우아프에 예약을 해뒀고요. 일단은 요거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트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드레스 투어 갈 때나 이럴 때는 다른 샵에서도 좀 받아보고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어디서 할 거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랬던 게 이제 많은 아티스트 선생님들과 인스타그램 마팔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가 조금 뭔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멜리 스텝 베이직 255번 라넌큘러스 계속 대답을 회피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멜리 스텝 베이직 217번 차콜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오늘은 약간 깨끗하고 청순한 보런 무드로 해볼 거라 그냥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브러쉬는 마티에라는 브랜드의 브러쉬거든요. 근데 진짜 조밀한 부분 세심하게 작업하기 되게 좋아요. 이런 아이라인이라던가 삼각존이라던가 아니면 눈 앞머리 음영 줄 때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 효과 줄 때도 좋고요. 이렇게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감 주고요. 남은 잔량으로 삼각존 살짝 터치해줄게요. 눈매를 조각내는 거는 포기할 수 없다규.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발랐던 라넌큘러스 있죠? 요거를 애교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런 좀 흰기 많이 도는 뭐 핑크나 코랄이나 요런 컬러가 또 애교살에 발랐을 때 주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오늘은 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무펄 섀도우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또 붙여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랜만에 깜빡 속눈썹 사용해줄 거고 이거는 11mm 1기둥짜리 제품입니다. 오늘은 펄이나 이런 게 평소보다 많이 안 들어가니까 속눈썹에 조금 힘을 줘보려고 해요. 이게 또 너무 다닥다닥 붙여버리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의 간격을 두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신혼여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혼여행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했어요. 요즘에 해외로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해외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각 부대마다 지침도 있고 그래서 해외를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군인분들이랑 결혼 준비하시는 예비신부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워낙에 제한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결혼식이나 이런 것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이 가장 컸거든요. 해외여행이라고 그랬나? 신혼여행.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가장 컸는데 나중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언젠가 가겠죠? 마스카라는 머스테브 픽스 레스팅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1호 블랙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이 속눈썹이 약간 투머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슉슉슉슉.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불고데.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 눈썹.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3호 내추럴 브라운 사용해줄 거고요. 일단은 좀 빗어주고 그 다음에 그려보도록 합시다. 뭔가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눈썹 되게 없어 보이고 그렇다. 그쵸?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예전에는 눈썹을 먼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요새는 아예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눈썹을 그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고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눈썹을 그리면 되니까 좀 더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처럼 저는 지금 눈썹 염색을 해서 색을 조금 빼놓은 상태긴 하지만 눈썹 모가 좀 굵고 숱이 많고 하는 분들은 눈썹을 먼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만 그리는 게 좀 눈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꿀팁스. 오늘의 블러셔는 섀도우로 썼던 발레리나와 라넌큘러스를 믹스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파우더 처리를 먼저 좀 해야겠죠? 정신이 없구만. 따로 컨실러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파우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유분기를 좀 꼼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뽀송하게 할 거니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줬고요. 블러셔 마저 발라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섀도우다 보니까 블러셔 제품보다는 발색이 좀 강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합니다. 양 조절, 힘 조절. 뽀용뽀용하니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소프트 쿨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소프트 웜, 소프트 쿨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쉐딩은 쿨 컬러들이 더 좋더라고요. 요즘은 뭐 웜 쉐딩이라고 해서 막 엄청 노랗고 붉고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쉐딩은 쿨 컬러들이 좀 더 끌려. 이렇게 얼굴 외곽 쪽 쓸어주고 그리고 작은 브러쉬. 이거 에크멀 브러쉬인데 이거 노즈 쉐딩하기 아주 좋아요. 11번 브러쉬. 코끝을 먼저 조각을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코등, 코벽 여기도 꾹꾹 눌러줍니다. 콧대는 정말 소량으로만 애교살 그림자 효과도 줄게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그 제가 개발에 참여 중인 립 제품들이 있잖아요. 틴트랑 그리고 오버립 전용 립 베이스 제품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베이스 컬러는 입술을 조각 낼 수 있는 이제 입술 전용 쉐딩 라이너? 그거랑 그리고 이제 쿨베이스, 원베이스 나올 건데 오늘은 원베이스, 아니 쿨베이스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쉐딩 라이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입술 이쪽에 쉐딩으로 음영감을 주잖아요. 이쪽에. 그러면 그냥 립 라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입술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측에 이것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제품. 이 입술 바깥쪽 선 있죠? 그쪽에 이렇게 아주 살짝 오버를 해서 음영감을 줍니다. 갑자기 입술이 좀 살아났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입꼬리에도 음영을 주시면 조금 더 입꼬리가 이렇게 슝 올라가 보이고 좋아요. 아랫입술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립 베이스, 쿨 베이스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흰기 도는 핑크 컬러예요. 그냥 어떤 쿨톤 립이랑 발라도 괜찮을 만한 컬러입니다. 입술 전체에 발라주기보다는 이렇게 라인 정돈용인 거죠? 약간 퐁실퐁실한 수채화 느낌으로 물든 듯이 표현하기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틴트는 컬러가 총 5개 있는데 오늘 무드에 맞게끔 핑크 로즈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진짜 여쿨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근데 사실상 저한테 엄청 쏙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형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색감이 올라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서 레드 한 방울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원래 레드가 없었는데 제가 틴트를 내는데 레드가 없는 게 말이 되냐, 레드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해서 태어난 컬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 오늘 메이크업 어떤가요? 오늘 이 룩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보시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